제주도의 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